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산불의 발생 요소. 자,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는 데는 수종에 따라 또는 수령에 따라 작업종이나 기후나 지형에 따라 더 잘 번지느냐 또는 더 잘 번지지 않느냐 또는 굉장히 내화력이 있는 수종이냐 또는 그렇지 않은 수종이냐 등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의 발생 요소, 이거 수종부터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가 음수보다 위험성이 높다. 자, 음수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수는 여러분 태양 광선이 없어도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임지가 굉장히 울패한다고 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음지가 굉장히 울패하고 수간이 임간이 덮입니다. 음지에서도 다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울패하게 되면 임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습해지게 되고 울패하다 보니 임내 안에 잡초들도 잘 자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들이 많은 인분에서는 주로 불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양수가 있는 인분에서는 양수는 아무래도 인분이 그 음수보다는 막 울패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수 같은 경우는 그 해가 많지 않으면 죽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음수처럼 그렇게 울패하진 않아요. 울패하지 않는 데다가 광선이 임내까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잡간목들도 되게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훨씬 더 임지가 안 그래도 건조하죠. 거기다 자랄 수 있는 불에 붙을 수 있는 잡간목도 무성하죠. 그러다 보니 산불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침엽수는 뭘 갖고 있대죠? 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엽수 중에는 낙엽수가 더 위험하다. 낙엽을 한다라는 것은 잎이 건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상록화렵수가 굉장히 산불에는 강한 편입니다. 왜냐? 상록화렵수는 주로 여러분 상록화렵수는 저희 난대성수종이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상록화렵수는 이런 건조에 잘 견디기 위해서 잎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통통하고 뭐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얘네는 더 수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불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크층이 두꺼운 굴참 상수리. 자, 가문비와 전나무가 항상 세트로 뭔가 성질을 같이 하듯이 굴참과 상수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나무류 그때 분리할 때 넓은 잎, 좁은 잎에서 졸떡신갈 넓은 잎, 상굴 좁은 잎이었죠. 좁은 잎에다가 그 열매 성숙 시기도 2년마다 이런 것도 같은 다 그런 같이 했었죠. 게다가 얘네는 코르크층도 같이 두꺼워요. 게다가 잎도 길고 타원형이고, 자, 코르크층이라는 것은 수피를 말하는 건데 수피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서 그 수피의 골 그 수피에는 여러 이렇게 나무에는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골 사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그 골이 굉장히 깊어서 원래는 골이 참 깊다 해서 굴참하다 그것이 굴참이 됐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수피가 두껍고 그것을 코르크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르크층이 발달한 이 굴참과 상수리는 말 그대로 산불에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거죠. 두꺼운 옷.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강하다. 그리고 산불 피해를 받아도 맹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살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나무류는 맹화가 굉장히 잘 발달하는 수종 중에 또 하나였죠. 그것도 또 기억하시면서 수종은 그렇다. 자, 그래서 수목의 내화력이라고 해서 수종에 따른 수목의 내화력 수종들이 있습니다. 내화력, 즉 산불에 잘 견디는 능력이에요. 산불에 잘 견디는 수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수종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침엽수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수지가 발달해서 산불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강한 수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강한 수종을 좀 위주로 외우십니다. 그런데 침엽수는 약한 수종 요 네 개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와 함께 요게 섞여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록화렵수는 뭐라고 그랬죠? 대체로 산불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약한 수종 요 두 가지를 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엽화렵수도 이런 상록화렵수보다는 산불에 약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강한 수종이 또 잘 나온다는 거죠. 이것보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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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외워주시면 그 내화력 문제가 나왔을 때 내화력이 뭐 강한 수종 또는 약한 수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맞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유치하지만 제가 늘 유치한 그 암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유치하고 재미없다 뭐 기억도 안 난다 그럴 경우 딴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유치해도 말씀드리고 차마 이것까지는 부끄러워서 유치해서 말씀 못 드리겠다는 것들은 말을 안 하고 제가 넘어가죠. 자 먼저 은행에 내가 개를 데려갔어요. 내 애완견을. 그래서 은행에 개를 데려갔더니 개가 은행에다 글쎄 대왕 큰 분비물을 대왕 큰 분비물을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낙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창피해. 가문이 다 창피해. 은행에 개를 데려갔더니 대왕 큰 분비물을 낙하시켜서 너무너무 창피해. 가문이 다 창피해요. 하지만 나는 개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소리. 그래서 내화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화를 참았다. 여기서는 물론 불화, 산불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를 참았다 해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을 요거 외워주시고 나머지 그럼 소해 삼편은 약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노화렵수 중에는 아외, 황벽, 동백, 사철 이런 것들은 다 강한 수종이고요. 약한 수종 두 개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농나무, 구실, 잡밤나무. 보통 상노화렵수는 강하지만 농나무와 구실, 잡밤나무는 약하다. 그래서 녹구잖아요. 녹구. 그래서 녹구요. 산불에 녹구요. 그래서 아 얘는 산불에 녹구요. 녹나무하고 구실 잡밤나무는 녹구요. 녹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구요에서 녹나무 구실 잡밤나무는 약하다라는 소리예요. 산불에 녹으니까. 그렇죠? 또한 낙엽화렵수 중에는 상수리, 굴창, 고로쇠, 참나무, 음나무, 피나무, 마가목인데 아까 상수리와 굴창은 뭐라고 그랬어요? 코르크층이 발달했댔죠. 그래서 산불에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종류뿐만 아니라 참나무 종류가 다 그렇다. 맹하로도 갱신이 가능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아주시고 특히 고로쇠, 음나무, 피나무 이 교재에 있는 거 제가 낙엽화렵수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좀 나오는 것들 정리를 했고요. 하나 더 추가시키면 마가목도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 마가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목 하나 더 적어 놓으시고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로쇠, 참나무, 음나무, 피나무, 마가목.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제가 뭐 방법이 있는데 또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목의 내화력 수종 강한 거 약한 거 해서 쭉 한번 다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불의 발생 요소 중 지금 수종을 보셨다면 이번에 수령에 따라서 어떤 수령이 강하고 어떤 수령이 약한지 자 아까 유령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령님은 대부분 전소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불이 나면 왜냐? 아직까지 키도 작은 데다가 잡관목이 같이 무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어떠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소하기 쉽다라는 것. 그에 비해 장령님, 성숙님, 노령님은 이미 인분이 어떻게 되었다? 다 성숙을 하고 폐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잎내가 굉장히 습도가 높다. 그래서 산불도 잘 발생하지 않거니와 습도가 높고 잎내가 울패했기 때문에 잡관목들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가염물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에 더 강하다. 위험성이 낮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종. 외림은 대부분 화렵수예요. 그렇죠? 맹하로 갱신하는 외림은 대부분 화렵수입니다. 얘는 연소하는 일이 별로 적다. 외림은 산불에 강하다. 또한 맹하력도 강해서 굉장히 피해가 적은 편이다. 산불의 외림은. 그리고 여기 보면 단순님과 동령님이 혼혈인가 이런 경우에 산불 위험성이 높다. 산불뿐만 아니라 병해충, 뭐 바람에 의한 피해 뭐 등등 여러 가지 피해에서 항상 혼혈인가 이령님은 우수해요.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고 굉장히 우수해요. 그에 반해 단순님과 동령님은 산불에도 그렇고 병해충도 굉장히 잘 걸리고 뭐 수목병도 굉장히 잘 걸리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렇죠? 바람에도 되게 약하고 그렇다라는 것, 그거는 항상 그렇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택벌림은 산림의 울패가 파괴되면 화재의 위험성, 산림의 울패가 파괴되면 화재 위험성이 커지며 특히 3, 4년 후에 가장 위험하다. 자, 택벌은 말 그대로 속가배기 형식이라고 했어요. 속가내기 형식. 막 울패해졌을 때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속가배면 얘가 뭐 이렇게 듬성듬성해진다는 소리죠. 그러게 되면 임진왜로 잡관목이 자라게 되고 그럼으로써 산불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령과 작업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엔 기후에 관련해서 상대 습도가 어떨 때? 상대 습도가 25% 이하일 때 뭐가 잘 발생하기 쉽다? 수관화. 잎에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이 타는 수관화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다. 요거는 그냥 또 수관화
예, 그 특징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간에는 상대 습도 25% 이하일 때 잘 발생한다. 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낮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강렬해진다. 풍속은 속도를 불이 번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겠죠. 풍향은 그 불의 방향을 바꿔주겠죠. 그렇죠?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퍼질 것이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퍼질 것이겠죠. 이것이 기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상대 습도별 산불 발생 위험도라고 해서 교재국이 나와 있죠. 그거 이제 그대로 정리했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 습도 볼게요. 상대 습도가 이렇게 있어요. 60% 이상, 50, 60, 40, 50, 40 이하가 있어요. 근데 60% 이상은 너무 습해서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0에서 60 정도도 산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소가 그렇게 막 진행되고 막 이러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40에서 50%는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연소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산불 발생이 쉽다. 연소 진행이 빠르다. 40% 이상은 산불이 매우 발생하기 쉽고 한번 불이 나면 진화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또 예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상대 습도가 50% 이하일 때 산불 발생이 쉬움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렇죠? 50% 이하라는 것은 얘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어쨌든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요 어휘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50% 상대 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산불 발생하기 굉장히 쉽다. 그리고 거기다가 40% 이하일 때는 매우 발생하기 쉽고 게다가 진화까지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 건조해지면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도 같이 상대 습도별 산불 발생 위험도도 같이 좀 외워두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황에 대해서 지황, 땅의 상황인 거죠. 지황에 대해서 평지보다 경사지가 산불이 되게 잘 번지기 좋죠. 평지에서 수목에서 수목으로 옮겨가는 불보다 경사지일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불이 붙기가 굉장히 쉽죠.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산불이 잘 쉽게 번져간다. 또 남양과 남서양이 습도가 낮고 건조해서 산불 발생이 쉽다. 우리 남양 남서양이라는 것은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경사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게 남양이나 남서양이 되면 아무래도 따뜻한 방향이에요. 그렇죠?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더 건조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지황이나 또는 그 4번에 네모 4번에 기후나 여기서 기후에 보시면 연구해 보시면 제가 하나 정리 안 한 거 있죠. 임내 퇴적물의 함수량과 가연성 요 부분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 보시고요.